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,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 모음집 1집에 수록되어 있는 귀연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볼 텐데요. 이 악보에는 전주 애드립, 간주 애드립, 엔딩 애드립, 오브리가토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엔딩 끄미뭉, 드랍, 스크, 비브라토까지 다 악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그대로만 연주해도 프로처럼 연주를 하실 수가 있고요. 이 악보집에는 20곡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귀연 포함해서. 그런데 이 악보를 또 구매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런 분들은 샵 하나에 있는 귀연 악보를 펴셔서 제 강의를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셔서 공부하시면 유익하실 겁니다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전주 애드립 먼저 제가 전주 오브리가토 연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라라라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밴딩,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드랍, 그쵸? 그 다음에 이렇게 물결 되어 있는 거는 비브라토 해주시고 한 박자 반 이상 되는데 이렇게 물결 안 되어 있는 애들도 다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됩니다. 라샵, 라 잡고 사이드키 라샵 시 라시 라 솔 미 라샵에다가 텅깅 해주셔야 돼요. 렐렐레 라샵 시 라샵에 텅깅 해주고 그 다음에 시 베딩 시레 레샵 레샵 어떻게 누르죠? 레 누르고 도 위에 걸 레샵 레미레 시 시도시 할 때는 시 잡아놓고 사이드키 가운데 거 눌러 시도시라 시도시라 연습하셔야 돼요. 솔라솔 그 다음에 미파미레미 거기 S 이렇게 딱딱 돼 있어요. 그쵸? S하고 박 점점 돼 있는데 그거 제가 이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파미레미 솔파미레 미파미레 미브라토 그 다음에 레 레샴미 텅킹 해줘야 돼요. 파샵솔인데 파샵솔 할 때 칼톤 반쌀 파미레 미파미레 기억하며 살아요 미 파샵솔 텅깅 해줘야 돼요. 미 파샵솔 미솔라 라샵시라 라 라샵 어떻게 누르죠? 라 잡고 사이드키 라 잡고 맨 밑에 사이드키 아래 거 더 텅깅 딱 해줘야 돼요. 하늘 라샵에다가 텅깅 땅 쳐주고 시에다 칼톤 해주셔야 돼요. 신을 미라 밴딩 라샵 시레 레샵 미
미솔미래 사랑을 쏠 미솔미래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주해드립 솔 둘 셋 따라 원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시레 시레미 그냥 시레미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전주 애드립 해주시면 되고요. 여기는 끄미면 악보 그대로 연주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그러나 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러 미범이래 하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아까 그 그러다 우리 S 했던 거 있죠. 첫 번째 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그러다 이리로 가요. 그리워지면 가슴 아파오면 쭉 가요. 간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에 맨 마지막 줄에 동그라미하고 또 바가 있습니다. 다 줄 개, 개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. 거기서 껑충 해주시고 두 번째 페이지에 요, 세 번째 줄에 첫 번째에 요 글로 껑충 해주시면 돼요. 렐레 라샵 텅깅 라샵 시 라솔 라, 솔, 드랍, 솔, 미. 그 다음에, 미, 라. 솔샵, 솔. 요거,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, 솔샵. 라샵 시 솔 라 솔 시 레 레샵 미 솔 미 솔 미 레 그 다음에 시에다가 앞구미음에 다 텅잉 해주셔야 돼요. 미드 바람하고 비브라토 넣어주시면 됩니다. 비브라토 어려우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한 박자 반 이상 되는 음들은 다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귀연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봤습니다. 그래서 이 귀연이라는 연주곡이 그 프로처럼 연주하는 애드립 악보지 모음곡에 이 노래 포함해가지고 20곡에 연주곡이 들어가져 있고요. 이 곡에 다 전주애드립, 간주애드립, 엔딩애드립, 그 다음에 뭐 밴딩, 수급, 드랍, 칼톤 이런 것까지 악보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QR코드로 강의와 모범 연주까지 다 들어가져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혼자서도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많이 유익하시게 될 겁니다. 아시겠죠? 자,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